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 이번 모델은 지우드에서 새로 내놓은 새로운 모델이죠. 바이곤 시리즈, 바이곤 DR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우드가 작년 정도부터 이제 완전히 내부 설계부터 디자인까지 모든 게다 바뀐 새로운 모델군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기존에 지우드 올솔리드 기타 쳐보신 분들은 뭐 느끼실 수 있지만, 지우드가 기존에는 뭐 그렇게 중저음이 강한 스타일은 아니고 좀 부드러운 톤을 가진 이쁘장한 소리의 그런 기타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지우드에서 다른 브랜드들에도 그런, 그러니까 하이엔드 브랜드에 그런 모델들이 가끔 있어요. 프리워 모델이라고 해서, 마틴 어센틱 시리즈라고 해서, 그 세계대전 이전에 나오던 기타들, 그런 디자인과 설계로 이제 나오는 모델들이 있는데, 그때는 뭐 보통 귀하다고 하는 고급 목재인 상판의 에드론닥 스프루스, 그리고 축구판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그렇게 기타를 만드는 게 당연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뭐 기타 소리들이 되게 좋았다고 하죠. 목재들도 좋고. 근데 지금은 구하기가 어려워.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예 구할 수가 없고, 에드론닥 스프루스도 구할 수는 있지만 뭐 상당히 비싸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딱 그런 그 시대의 내부 설계와, 지금 이 기타는 상판도 에드론닥 스프루스고 축구판은 어쩔 수 없이 인디언 로즈우드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이 인디언 로즈우드 모델도 이제 작년에 사이티스 개정 이후로 계속 인디언 로즈우드를 쓸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드에서 내놓은 모델군이 두 가지인데, 지금 이 바이곤 모델과 이것보다 약간 하위 모델인 트레이드마크 시리즈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설계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 바이곤 시리즈는 이 상판과 후판, 그리고 축판에다가 이렇게 통을 제작할 때 붙이는 브레이싱들, 이 브레이싱을 하이드글로라고 하는, 이것도 아주 전통적인 접착제 재료인데, 동물성 접착제예요. 뭐 동물 내장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녹여서 만드는 접착제인데, 이 하이드글루를 써서 만드는 기타입니다. 근데 하이드글루가 아주 취급이 어렵고, 조금만, 그러니까 온도를 아주 정확히 맞춘 상태에서 써야 접착력이 생기고, 안 그러면 바로 뚝 떨어지고, 뭐 이런 상당히 취급이 어려운 접착제인데, 이걸 왜 쓰느냐 하면, 하이드글루가 굳고 나면 울림에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외 유명 브랜드들도 하이드글루를 제작을 하는 옵션이 따로 비싼 가격에 붙어 있기도 하고요. 뭐 어떤 좀 고급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그냥 하이드글루로 만드는 브랜드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하이 모델인 트레이드마크 시리즈들은 그냥 일반 보통 다른 제조사들에서 많이 쓰는 타이트 본드로 그냥 만드는 모델들입니다. 지우드 기타가 이제 새로운 모델들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부터 이 설계 방식까지 전부 다 이제 완전 빈티지 기타 스타일로 돌아섰는데, 이 기타도 옛날 스타일 완전 그대로 상판 퍼플링도 이제 헤링본, 이 사운드 로젯도 헤링본,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제 뒷면에 헤드머신 보면은 다 오픈캡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판 브릿지 이런 건 일반적으로 고급 기타에 많이 쓰는 다 에보니로 돼 있고요. 상하 연주도 본으로, 그리고 브릿지 핀까지 에보니 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운드 자체가 트레이드마크 시리즈도 그렇고 이 바이곤도 그렇고 아주 국내 기타에서 되게 보기 힘들었던, 들어보기 힘들었던 그런, 정말 이것은 미국 기타가 아닌가 싶은 그런 스타일의 소리가 나는 기타고요. 저도 이 트레이드마크 시리즈 처음 가져오셨을 때 제가 딱 쳐보자마자 그 지우드 사장님께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미국 기타 같은데요? 그래서 국내에 되게 들어보기 힘든, 중저음이 되게 강하고 거칠은 소리의 드레드노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소리는 확인해 보시고요. 이 지우드 기타의 새로운 모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천천히 한 모델씩 다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